TR만 열심히 했어요. 아, 맞아요. 머릿속에, 저희 머릿속에 TR밖에 없었죠. 네. TR을 60개를 달성해야 된다. 인바디를 저희 11층에 꼭 놓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었죠. 근데 이제 1월달 2020년이 밝았으니까 2020년에 맞는 목표 설정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목표 설정한 거다. 지금 행동하고 있다. 하시는 사장님 계신가요? 변하는 사장님. 좋은 주사대 손 드신 거예요? 변하는 사장님, 네. 지금 오늘부터 다시, 저희 오늘 목표 발표하잖아요. 오늘부터 다시 처음부터 리셋이라고 시작하고, 1월달 오늘부터라고 시작하고,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달에 진행을 맡은 뉴스킨의 해피니스트 정소희입니다. 저희 미팅 중에 티켓입니다. 30분 전에 미리 도착해 주시고요. 필기도구 지참, 열정적인 참여, 그리고 지금 휴대폰 진동으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강의 중 이동하시면 안 되고 끝나고 애프터 미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다 같이 히말라야 사장님들하고 TOG 사장님들 다, 저희 다 히말라야죠. 다 같이 처음으로, 저번에 연합 미팅 제외하고 처음으로 미팅 하는 건데,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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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좀, 저 별로 안 반가워요. 좀 더 반갑게 인사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예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더 어색해졌는데. 네, 별로 안 예뻐요, 주변분들? 예뻐요. 네. 뭐 충분히 표현했어요. 네. 이렇게 상큼하게 인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 사명선언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명선언서 하면은 다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선언서!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기에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것이다. 저희 오늘 진행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2020년 목표 발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리더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기존에 먼저 공지를 드렸는데요. 목표 발표할 거 준비해오셨나요? 네. 준비해오셨죠? 네. 그러면 내가 가장 첫 번째로 발표하고 싶다. 내가 2020년도에 이거를 꼭 달성하고 말겠다 하시는 사장님 먼저 앞으로 나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게 사전에 공지되어 있는 형식이고요. 내가 사업적으로, 사업적인 목표, 이번에 어떤 걸 달성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 사업적으로, 이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할 건지, 예를 들어서 내가 데모는 1회 이상 하겠다. 내가 사업 설명은 1회 이상 하겠다. 보상은 1회 이상 하겠다. 그 액션 목표를 하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사업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인, 나의 개인적인 사적인 목표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고 싶은 분들만 하시면 되고요. 가장 저희 중점적인 거는 1번, 2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2020년도에 이거 꼭 달성 하겠다. 네, 달성합니다. 첫 번째로 하시면. 네, 오혜진 사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별 네트워커 오혜진입니다. 달성한다고 해가지고 나왔어요. 저는 사업적 목표는 올해 안에 올해 안에는 파트너 6명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EBP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9월달까지 제 이하로 2조의 EBP를 달성해서 제 이하로 저까지 셋이 같이 하와이 트립을 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일단 2월부터 모닝스쿨 할 건데 만간 할 거고요. 그다음에 1일 1 블로그 할 거, 블로그 호스팅 할 거고 1일 3 인스타 호스팅 할 거고 1일 1 만남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사업을 전달하거나 제품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발굴하거나 대충에 하나를 할 거고 그렇게 행동을 할 거고 그다음에 저 혼자 하는 일 중에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선언하는 거랑 저녁에 자기 전에 선언하는 거 할 거고 그다음에 하루에 30분 운동할 거고 1일 1강 들을 거고 1일 1백 할 거고 자기 전에 감사, 칭찬 일기와 소원 쓰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개인적, 가정적, 개인적. 아, 개인적으로는 TR90를 성공해가지고 6%를 빼서 한 세트를 더 달성한 후 저의 파트너 사장님이 이주란 사장님과 같이 아마추어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고 얘기를 했지. 아마추어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고 바디 프로필 촬영을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목표예요. 결국은 사업에도 도움이 되는 목표라서 지금 TR고도 나오고 VR 바이크도 나오잖아요. 제가 작년에 컨벤션 가서 난 TR90 TR고 그리고 VR 바이크로 일을 내보겠다 했으니까 그걸로 일을 내서 하와이 꼭 다 같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나 OS를 뭐뭐 달성하겠다 이렇게 크게 한번 외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뭐 해줘요? 네. 뭐 달성하겠다면 저희도 해줘야죠. 달성할 수 있다. 하던가! 저희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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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까요? 아, 저희가 했다 했다 아, 네, 세 번. 아, 제가 OS를 인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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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달성해서 그 사진을 이제 좀 띄고 싶거든요. 구멍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진에. 그래서 이제 저의 목표는 저의 상반기에 EBP 달성하고 하반기에 파트너 EBP 달성시켜가지고 하와이 트립 한 팀, 한 조와 같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월 300만 원이 목표예요. 지금 저는 월 300을 벌면 TR을 계속 먹고 싶거든요. 끊지 않고. 그래서 계산해봤다 월 300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월 300을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적인 액션 목표는 제가 아침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6시 기상. 무조건 6시 기상하고 한 달에 독서를 한 권을 간신히 했었거든요. 그것도 독서 미팅을 통해서. 그래서 올해는 한 권을 더 늘려야겠다 그래서 두 권씩 월 두 권씩 이제 마스터하기로 했고 1일 1강 그냥 계속 강의 듣는 걸로 하고 그리고 생활 속 콜들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돈 주고 어딘가에 가서 지불을 하는 곳에는 무조건 명함을 줘야겠다 그런 게 목표를 잡아봤고 그리고 매일 SNS 피드 올리기 그래서 3개씩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로우 이렇게 해서 좀 확장하기로 했고 ARO를 좀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ARO가 필수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 목표는 ARO 50명 만드는 목표예요.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이렇게 가정적 목표 이거 개인적인 목표인데 예전에 돈을 벌 때 엄마한테 싱크대를 계속 엄마가 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계속 현금을 드렸거든요. 얼마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200만 원 있으면 된다 그래서 계속 200만 원을 드렸는데 여태까지도 그 싱크대가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싱크대를 그냥 아예 바꿔드려야겠다.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가고 이렇게 돈벌이는 딴 데 가잖아요. 그래서 싱크대로 네, 현물로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현민 사장님 올해는 보물지도에 새로운 핀업으로 다시 올라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다음 사장님 또 누가 있을까요? 현미 사장님이 지목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신 분이 한 명씩. 아, 듣고 싶은 분. 듣고 싶은 분? 아나운서. 아니야, 나 조은주 사장님. 오! 김아연, 백정희, 저희 작은 엄마예요. 그리고 김지수, 조민기, 민효승 이렇게 같이 저 그 사업자로 같이 돼서 EBP 달성하는 게 목표고, 그리고 소개를 많이 받고 싶고요. 그리고 블로그를 매일 올릴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는 지각을 하지 않는 이거 진짜 안 고쳐져서. 근데 지금 정말 1월 달부터는 정말 잘 하려고 해서 조금 나아졌거든요. 모닝을 나온다니까. 솔직하시네요. 모닝스쿨을 나가고 있는데 내 목표는 오늘은 조금 못 나갔지만 그래도 2시간 반 자고 진짜. 근데 못할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한 달, 두 달면 자니까 이랬었는데 1년을 만분으로 해야겠다 해서 1년 만분으로 하고, 그 다음에 TR90을 그냥 한 달에 그 정지현 사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4개를 하는 걸로. 지금 요즘에 TR도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관심은 있는데 제가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TR90도 4개씩 한 달에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운동을 매일매일 할 거예요. 이거는 TR이랑은 별개로 운동을 매일 하고, 하루에 필라테스, 뭐 하루에 헬스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큰 건데 너그러워지는 거. 저는 화나게 하는 것을 못 참아요. 저는 아까 독서부 중에서도 얘기했는데 응지는 해야 돼요. 반드시. 진짜 못 참고 이랬는데 이게 사업에도 되게 방해가 많이 됐었더라고요. 안 되지만 화나게 하는 것을 좀 참고 너그러워지는 걸 목표로 하고, 가정의 목표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사실 잘하고 있는데 그 내년에 저희가 조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당장은 너무 신생아여서 어디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코타키나발루 여행 같이 가고 싶어요. 네, 그게 뭐 끝입니다. 너그러워지겠다 해요. 나는 화내지 않겠다. 원래 제가 잘못 뒤에서 꽃으로 농담이었는데. 그러니까 조문주 사장님께서 저희 약간 그 독서 미팅 하실 때 본인은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꼭 응징을 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응징이 사실 사업적에 걸림돌이 되니까 네, 앞으로 응징하지 않고 네, 다 두루두루 착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네, 그러면 당연히 성장이 있겠죠? 네, 조은주 사장님 그럼 다음번 선택해주세요. 저 예쁜 김민지 사장님.
예쁜 동네. 지금 예쁘지 않다는 거가 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사업하고 있는 김민지입니다. 제 목표는 상반기에 이제 EVP 되고 그다음에 파트너와 함께 하와이 트립 가는 거고요. 올해 안에 하반기에 EBA 달성입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사업을 좀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올해 이제 새 마음 잡고 시작을 했는데 개인적인 목표는 제가 SNS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이 많이 안 만났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업 한 명을 안 만나고 사업자 한 명을 안 했다 하면 집에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업 설명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고 이러고 있는데 못 만나면 남편이라도 불러내가지고 카페에서 사업 설명하고 이러고 있는데 원래 SNS를 했었으니까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다 1일 1포스팅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1일 2포스팅으로 스폰서님은 1일 3포스팅 하시아 그리고 가정적 목표는 이번에 남편이랑 얘기했는데 월 커미션 700이 되는 순간 남편이 투자업으로 뉴스킨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 김민지는 EBA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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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누구의 목표를 들어보고 싶으세요? 저는 가장 에너지가 여기서 가장 좋으신 것 같은 변화를 찾았네요. 안녕하십니까. 에너지 가장 좋은 변화를 미쳐드리겠습니다. 제가 똥손이라가지고요.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1월 초에 사실은 미리 작성해 놨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부분 이제 2020년에 이루고 싶은 부분이 작성해 놨던 건데, 일단 뉴스킨의 사업적인 목표, 첫 번째는 하와이 석세스트림 무조건 달성하는 것이고요. 혼자 가면 안 되겠죠. 예, 방콕 혼자 가니까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하와이 트립 가는 게 저의 목표고, 1대 파트너 정말 저처럼 달릴 수 있는 여성 라인 제대로 세팅하기, 그리고 랠리에 참석하는 그룹원 20명 이상 만들기, 그리고 이제 6월까지 BA 달성, 12월까지 SBA 달성, 월 1,000만 원 달성, 1대 파트너 사장님들, 이건 아까 말했죠. 여성 라인 제대로 세팅해서 2만 라인, 1만 라인 제가 이렇게 이제 세팅해 놓은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행동 목표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해야 되는 혹은 한 달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개인 액션 목표 해봤는데요. 초대를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룹원이 확장하려면 그룹 확장을 위해서는 초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103호 초대 한 달에 무조건 신규 5명 이상 이제 초대에 초집중할 것이고, 그리고 그룹 미팅에 참석하는 제 이하의 파트너 수를 늘리는 거를 항상 카운팅을 숫자를 하겠다. 이걸 항상 체크할 것이고, 파트너 트레이닝 집중하기.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제대로 저처럼 달리려고 하시는 파트너 사장님들과 셀 미팅 주일에 무조건 이상 하기 이제 해놨고, 그리고 이제 저도 좀 사실은 그룹 미팅 항상 11시까지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기를 키우고 뭐 보내고 온다는 핑계로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제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독서 미팅을 사실 책을 읽긴 했어도 제대로 참석을 못 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계속 독서 미팅 참석할 거고, 한 달에 2권 독서하기 이렇게 이제 목표를 잡았고, 또 제가 이제 스트레스 조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 조절을 위해서 요즘 명상을 하고 있어요. 화보는 원래 했었고, 근데 명상이나 화보는 같이 하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하고 아침마다 스트레칭 하기, 이걸 다 하려면 6시쯤 일어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6시에 기상하는 것,
7시에 맨날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한 시간 앞당겨서 일찍 일어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액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정적 목표는 뭐 지금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교를 가야 돼요. 그래서 1년,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게 거의 얘랑 많이, 많이 오랜 시간을 같이 놀아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나 보니까 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루 30분만 딱 이제 놀아주고 얘, 애를 이제 발달을 많이 올려서 이제 학교를 보내야겠다 이런 것이 이제 저의 가정적인 목표입니다. 아,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외치면 되나요? 네. 네. 2020 이그나이트 변화름 SB 간다! 하지만 작년에 제가 전화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받았던 두 분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 중에 한 분인 우리 장미지 사장님 멀리서 또 오셨어요. 창원에서. 그래서 사업적인 목표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장미 사장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승희 캡틴의 장미지입니다. 작년에 변화름 사는 통화 진짜 많이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비슷하게 가니까 목표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사업적 목표가 7월에 BA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이는 8월달 달성하는 게 목표고요. EBA 6개월 유지로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12월 SBA 마감하는 게 제 올해의 목표입니다. 월 8천 GB 이상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기가 2020년 목표고 매월 저는 TR 공부 한 명 하는 게 제가 TR이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2020년에 TR 정말 집중해서 해보려고 한 명 하는 게 목표인데 아까 한 달에 좋은 회사에 세 명, 네 명 하시는 거예요.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조금 목표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개인의 목표는 아침에 일어나서 목표 외치기, 잠재의식 속의 목표 외치기 지난번 했었는데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명상하는 거 요즘 계속 하고 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바카하는 명상하기 하고 있고 1일 1강 그리고 한 달에서도 책을 한 권밖에 안 봤는데 두 권을 꼭 보고 한 권은 이제 TR을 하기 위해서 건강에 관련된 책, 한 권은 이제 사업적인 책을 볼 거고 매주 화요일은 미용실 콜드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7시에 블로그 한 건 업데이트,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는 유튜브 업데이트, 그리고 매일 3장의 인스타그램, 9시, 3시, 9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한 명 이상 만나서 대문화 보상, 현실 점검하는 게 저의 목표이고 자기 전에 감사 얘기 3가지 적는 게 제 2022년 목표입니다. 가정의 목표는요. 2020년 제가 임신과 출산을 완료하는 게 완료를 해야 되고요. 임신과 출산 완료하고 이거를 꼭 임신을 해서 이 목표를 다 달성해서 그 누구도 저는 임신해서요 이런 말을 아무도 못하게 제가 다 해내버리겠습니다. 와. 네, 2020년 장미지 12월 SBA 달성 했다. 저는 요즘 모닝 스쿨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우리 조혜정 사장님. EBP까지 달성하는 게 하고
이제 그래서 하와이 이제 가게 가고 가려고 이렇게 목표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TR을 좀 집중해서 그냥 한 달에 2TR 이렇게 목표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사실 입이 안 떨어졌었거든요. 저기 이 TR이 그랬는데 이제 조금 이제 이게 말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 내가 자료를 어떤 걸 좀 더 모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한 달에 두 개 하는 게 이제 또 목표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이제 윤소연 사장님 모닝에서 윤소연 사장님이 세 사람을 신규를 만나면 한 1년 안에 분명히 비디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이렇게 세 사람을 만나는 거 신규를 세 사람 만나고 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목표를 띄려고 그래요. 입입죠. 사업 STP 한 사람 하루에 한 사람 하는 거 꼭 그렇게 목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매일 이렇게 사람 만나서 한 번에 꼭 STP 꼭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꼭 그렇게 하는 거를 목표를 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변화를 살고 올리겠습니다. 2020 주회장 이그나이트 EBP 달성했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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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병현 사장님. 안녕하세요. 뉴스케 사업가 임병현입니다. 네, 이루겠습니다.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사업적 목표는 저 BA 되는 거, 건강한 BA 되는 게 제 목표이고요. 그다음에 빠질 수 없겠죠. 하와이 석세스트리 역시 꼭 가요. 꼭 남편 갖고 가는 걸로. 네. 그리고 TR로 한 라인을 꼭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TR의 그 파트너 사장님은 꼭 그 우리 컨셉으로 꼭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액션 목표는요. 작년에 저희 TOG 습관방 했던 거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EBP 갈 때도 그 방법으로 했었는데 그 방법으로 계속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침 외치기, 긍정 안식, 목표 이거 되게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책 읽는 거는 매일매일 하고 1일 강의, 그 다음에 보상 주 2회 풀고요. 아니면은 사람은 하루에 3방 기본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감사일기 하루에 3개 내가 감사 어떤 거에 감사하는지 보고 3개 이상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할 것은 저는 이번에 올해 또 굉장히 본사에서 집중하고 있는 TR IT 그리고 그 다음에 TR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잖아요. 나올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몸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는 계획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제 개인적인 목표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정적인 목표는 저희가 사진이 가족 사진이 이렇게 다 뭐 큰아들, 둘째, 막내 이렇게 따로 있고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사진은 올해는 꼭 한번 같이 찍는 거. 그 다음에 막내 영어 수업을 제가 직접 겨울 방학 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 꼭 이루고 싶고 그 다음에 저희 막내를 키워주신 우리 넷째 언니 부부하고 같이 여행하는 게 제 가정적 목표입니다. 저 외치겠습니다. 2020 이그나이트 임병현 하와이 석세스 트립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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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 사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니스킨 핑크비숑 예린입니다. 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네. 저희 사업적 목표는 가장 큰 목표는 사실 올해 이리티 돼서 하와이 석세스 트립 달성하는 거예요. 가장 큰 목표고 꼭 함께 가고 싶은 지금 이제 LOI 들어간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꼭 갔으면 좋겠고 저도 올해 무엇입니까? 최부자입니다. 네, 이름이 부자입니다. 네, 최부자. 네. 최 아니고 최. 아~ 네, 최부자. 예, 네, 네, 정말 네, 평생 친구 하고 싶은 친구여서 꼭 함께 가고 싶고 네 그리고 올 하반기까지는 파트너 5명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지브이 안정화시키는 거. 그리고 꼭 만지비를 꼭 해보고 싶어요. 예, 만지비 올해 꼭 한번 해보고 AR로 예, AR로 100권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AR로 100권 도전해보고 예, 저도 좀 초대를 많이 못했었는데 백성원 초대 더 집중해보려고 하고 저도 예, 월수익 500 이상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지금 말했던 거를 좀 해내서 넬리에서 나이코 나이니 스킨에서 스피치 해보고 싶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네. 꼭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액션 목표는 이제 가장 중요한 템코어. 열심히 하는 거. 예, 템코어랑 이제 저도 모닝스쿨 이번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 오늘도 모닝스쿨 듣고 왔고 제가 월화목은 모닝스쿨을 듣고 수금은 모닝스쿨 시간에 운동을 다니려고 해요. 체력을 좀 많이 길러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렇게 아침형 인간으로 좀 예, 변화하려고 예, 아직 일찍 자는 게 잘 안 되는데 예, 일찍 자는 것도 좀 노력하려고 하고요. 오늘 그 모닝스쿨 사장님이 아까도 최전 사장님 나눠주셨지만 매일 하루에 3명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1년 안에 빌이 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콜드 열심히 해서 매일 새로운 사람 3명씩은 컨택 하는 걸로 예, 그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SNS 열심히 못했었는데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앗간 미용실 콜드를 좀 꾸준히 해서 예, 좀 방앗간 미용실을 많이 만들려고 해요. 예, 그리고 두피관리 쪽으로도 더 특성화시켜서 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개인적인 목표는 이렇게 뉴스킨으로 제가 외친 것들을 달성을 해서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아, 뉴스킨으로 번 돈으로 좋은 건 모시고 가서 예,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크게 한번 예, 쓰고 싶고요. 저희 아빠가 맨날 시집 안 간다고 걱정하시는데 예, 올해는 예, 좋은 여자도 좀 만나고 싶고 이제 예, 몸 예쁘게 만들어서 우리 하와이 가서 사장님을 같이 예쁘게 비키니 입고서 모델처럼 예쁜 사진도 많이 찍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2020 이그나이트 전예린 EVP로 하와이 달성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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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알고 싶은 사장님은 네, 너무 열정 넘치고 사업 잘하고 계신 우리 황다현 사장님. 네. 네, 황다현 사장님 오늘 문 닫고 창 문 닫고 여기 참석하셨어요. 20년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다현입니다. 우선 사업적 목표는요, 뉴스킨 루비가 돼서 2021년 하와이 석세스트리 달성 무조건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파트너 사업자를 4명을 만드는 걸 집중할 건데요. 그 중에 한 명은 굉장히 리더십 있고 스마트한 완벽한 그런 남자 파트너를 영입할 예정이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는 이제 백상호 초대를 많이 해서 같이 시간을 빼서 같이 강의를 들을 거고요. 랠리 참석은 무조건 할 거고 그룹 미팅도 되도록이면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할 예정이고요. 동영상 강의는 지금도 매일 듣고 있는데요. 계속 앞으로도 그 메일 들을 예정이고 또 이제 자기 전에 제가 잠재력 훈련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기 전에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을 내용으로 자면서도 계속 뇌로 이제 운동을 하고 있고 또 계획도 정리하고 오전에 명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학원을 외쳐요. 항상 목표 학원은 한 10가지 정도 외치고요. 체지방은 19%에서 18%는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이제 TR에 이제 집중적으로 매출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사업적으로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 핫한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 단연구 브랜드를 가맹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대표님하고 계속 스터디 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스킬업을 준비 거의 완성을 했고요. 그 완성을 해서 지금 노원 쪽 단연구를 거의 다 잡을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아카데미가 이제 제가 아카데미를 열 거고 그러면 샵을 이전하게 되고 속눈썹 선생님을 두 명을 채용하고 배드를 한 4개에서 5개 만들 예정이에요. 처음에 너무 이거 떨려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 모든 사업적 목표는 뉴스킨 PA로 가는 과정이고 그 단계이고 저는 모든 단계와 과정을 사랑할 거고 그리고 저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적 목표는 이제는 이제 배우자를 정확히 정해야 왜냐면 하와이를 혼자 갈 수 없어서요. 배우자를 정확히 만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럽다.
후댕후댕이 누구 추천해 주시겠어요? 형제라인 권영우 사장님 추천. 안녕하세요, 권영우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제 체지방 8% 감량해서 이제 열심히 TR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매일매일 1일 1블로그 올리기, 아침에 일어나서 선언하기, 일주일에 3일 계단 타기 30분간 하는 거고, 5월달 이제 저희 스폰서님이랑 바디 프로필 찍기로 했거든요. 속옷만 입고. 남산에서 하러 가봤어요. 사업적 목표는 4월달까지 아직 LOI 제가 지금 진행 중이라서 반드시 통과하고, 9월 초까지 하와이 석세스 트립 이제 마감해서 꼭 하와이 여행 갈 거예요. 오늘도 꿈 꿨어요. 하와이 가는 꿈.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 모두 다 건강하고 뉴스킨도 열심히 하면서 이제 남편이랑 애기들한테도 맛있는 밥도 해주고 화도 안 내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는 게 저의 2020년 목표입니다. 2020년 이그나이트 권영은 하와이 석세스 트립 달성했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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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은 선생님 그 정도 목소리로 달성이 안 될 것 같아요. 떨리면서 네. 다시 한번 네. 마이크 패스로 아니 있잖아요. 왜 그래요. 네,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이그나이트 권영은 하와이 석세스 트립 달성했다! 저희 컨셉 남인복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미라클 90 컨셉이라고 인사드려야 되나? 남인복입니다. 네, 저도 이제는 EBP를 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스케줄 점검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는지 뭐 하는지. 그래갖고 이제 일하는 거에 대한 성과를 아이들은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리고 2021년이 이제 저 10주년 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하와이를 그때 갔다 왔는데 이번에 이제 10년 꼭 도전을 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신랑한테도 내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와이를 이제 딜을 했어요. 내가 이걸 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자기가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또 좀 바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영입해야 되나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이제 2019년 20년에는 사업적 목표가 5월까지 EBP 마감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 때문에 이제 시간은 많이 투자를 못하니까 이제 한 달에 30데모 15 STP 하는 걸로 이제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증을 잘 못해서 어디 가나 카톡방에 그러니까 활동을 해도 뭐 이거에 대해서 답글을 하고 싶어도 이게 좋다라고 이렇게 인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올해는 인증을 잘하는 해로 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컨셉이기도 하고 하니까 TR 3개, 유스스펜 3개, 갈바닉 3개, 루미스파 3개 그리고 월 6천 이상 GV 도전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사업 성과를 늘려서 꼭 하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이제 액션 목표까지 한 거죠.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혼자 성장하기 위해서 기상시간 저도 제게 아침형 인간이었는데 이게 습관이 한번 무너지면 이제 피곤하다고 한번 이렇게 내려가면은 자꾸 꺼지고 다시 그게 돌아오기가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이 길을 이렇게 꾸준히 했던 거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독서도 그러니까 독서, 명상, 운동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져가야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아침 시간에 꼭 요거를 하기 위해서 5시 기상하는 거 절대 놓치지 않고 5시 기상해서 이걸 할 수 있다면 4시까지 연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밤에 애들이 재워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찍 잘 수밖에 없어요. 늦게 자면은 내가 뭐 하는 동안 계속 나와서 잠을 안 자요. 그래갖고 자다 보면 저도 피곤하니까 잠이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 방법을 아침에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 목표는 온 가족이 가족 이제 건강한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뉴스퀸 와서 가장 좋은 건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해진 게 가장 기쁨 중에 하나인데, 어제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장례식장을 가셨는데 많은 분들이 진짜 우리 아버님이 연세가 좀 높으신 편인데 다들 몸이 안 좋고 그리고 요양원에 가 계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꼿꼿하게 이렇게 허리 피고 계셨다는 그 말에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건강해지도록 노력 이제 신경 쓰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 이제 가족 여행은 자주 가는데 그 가족 여행에 대한 그 목표도 갖고 가야겠다. 아이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그곳에서 뭘 이제 인지를 했는지 이런 거 서로 나누고 이야기 나눈 거, 그런 여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좋아하는 여행 찾아가기, 그러니까 나만 좋아서 가는 여행이 아니라 가족이 모두 같이 즐거웠던 걸 해서 공동 분모를 찾아가자, 이런 거 이제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 가족이 책 읽는 시간. 제가 책을 저만 읽으니까 이제 남편이 처음엔 같이 읽으라고 했더니 이제 조금 읽더니 안 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책 읽는 남자를 좋아했었어요. 근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는다고 하면 내가 오케이를 하겠다 했는데 오케이를 했는데 와서는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 혼자 읽으니까 나도 잘 안 되고 남편도 혼자 읽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30분이면 30분 가족이 모두 앉아서 책 읽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이그나이트 남인복의 목표, 남인복은 EBP 달성해서 이거 선언하니까 되게 떨리는 파이팅. 2020년 이그나이트 남인복의 목표 하와이 도전, 남인복 하와이 간다 간다 간다. 저는 네. 어느 분일까요? 오랜만에 오신 김혜영 사장님 이제 목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오랜만에 다시 이제 올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초기 때 그 마음 설렘도 그런 마음도 들고요. 더 열심히 해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하고 나면 꼭 이루어질 것 같은? 네. 이제 제가 12월 달에 내년 이제 목표를 이렇게 딱히 이렇게 수치화적으로는 안 했지만 되게 막연하게 그냥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이제 출근을 하면 다시 이제 뭐 새로운 마음으로 하면서 다 이뤄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제일 처음에 했던 건 제가 이제 화면에다가 이렇게 딱 해놓은 거. 네. 몸매. 엄마한테. 엄마한테. TR에 집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도 이런 사진을 올렸었는데 그냥 보고만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멘트를 딱 적어놨어요. 이제 먹고 잔 다음날 아침에 손발이 붓는 거를 느끼잖아요. 근데 안 먹고 잔 날은 편한 걸 느껴요. 먹고 잔 날은 내가 불편한 걸 모르는데 안 먹고 잔 날은 편한 걸 느껴서 그렇게 적어놨어요. 먹고 잔 다음날 부은 느낌 잊지 말자. 근데 진짜 핸드폰 킬 때마다 아 역시 말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여기서 이렇게 단톡방에서 이렇게 주신 대로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하와이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다 그 다음번 화면에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숙제를 주셔서 숙제를 하다 보니까 제가 되게 막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막연한 대로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카운트 매니저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어카운트 매니저 만나서 정확하게 플랜을 짜고 플랜 짜주신 대로 개인 목표를 이렇게 좀 다시 수정해 나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어카운트 매니저 만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만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해야 되겠다, 어찌 보면 진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번에 처음 먹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카운터 매니저 만나는 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제대로 하려면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그걸 옛날에는 두려워했는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저도 초기 사업 처음 시작하고도 막 스폰서 선생님이 가서 만나세요 만나세요 하는데 안 가게 되더라고요. 본사까지 가서도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그 어카운트 매니저가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목표를 내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여기 이제 발대식에 들어가겠다고 맨 마지막에 나중에 신청을 했는데 제가 못하는 거는 무섭지가 않았어요. 근데 같이 하는 사장님들한테 제가 나쁜 영향을 줄까봐 이게 안 되는 것들을 자꾸 보여주게 되는 게 그게 두려워서 할까 말까 하다가 한 번이라도 발을 디디면 안 가는 것보단 낫겠다 싶어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진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선생님도 다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2021년 하와이 서세트리 꼭 가려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일대 우선 4명하고 그 일대에서 4명의 파트너가 나오는 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최소 이제 최소 그렇게 만들어서 8명 못해도 8명은 만들어서 그냥 내 일대만 해서 나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일대가 또 4명을 만드는 그런 걸 플랜을 좀 짜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개인적 액션 목표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금까지 되게 제 스스로가 숨차게 달려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쉬면서 숨차게 달려왔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 컨디션 조절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야 오래 길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다른 사장님들 뭐 10방, 뭐 8방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명 이상은 만난다 해서 한 명 이상은 무조건 만난다는 걸로 하고 그분들하고 관계 유지하고 사업 설명하고 소개받고 한 명이 뭐 250명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장민지 선생님 SNS 3건 전 솔직히 그 한 건 올리는 것도 되게 이게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지금 한 건 이상 올리기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그걸 습관화드려서 한 건 하고 하반기에는 두 건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세 건 이상 통화를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두 명 이상 강의 초대를 할 거고요. 책은 욕심이 많아서 책은 많이 사요. 근데 읽지도 못해요. 근데 그거를 한 달에 여기 이제 저희 사업자에 정해준 책은 한 권은 꼭 읽고 읽는 편인데 그거 외에 한 권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목표는 제가 이제 쉬면서 일을 좀 저지른 것 같고 이제 집도 사고 아이 오피스텔도 사주고 그래놔갖고 아파트를 두 채를 샀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2021년도에 입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정리를 하고 하나는 2021년 입주하기 전까지 그 차근차근 대출 갚아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하고 나니까 더 책임감이 되게 커요. 그리고 저기 수본 선생님이 저렇게 쳐다보시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왜 목표를 표현하는데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 발표하겠습니다. 나 김혜옥 2022년 EBP로 2021년 석세스 화이트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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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2022년이라고 하잖아. 맞아요. 2020년. 네. 2022년이라는 때. 네. 이게 큰일 났네. 너무 멀리 잡았어. 마음이 다시. 그건 잊어주세요. 2020년 EBP로 2021년 하와이 석세스 트립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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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저희 여기 TOG 사장님들은 제가 다 아는데 여기 성함을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저희 팀 아니더라도 다른 사장님 그 목표 듣고 싶거든요. 특히 남자 사장님. 인사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부스킨 사업자 김서건입니다.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사업적 목표는 계속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와이잖아요. 하와이로 일단 가는 걸 목표로 해야 해서 해야겠고, 그리고 지금 뭐 몇 명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튼튼한 4명의 사업자를 지금 만들어야겠다 계획하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제가 아침에 일찍 자고 일찍 일하는 삶이었는데 지금 많이 좀 깨져서 일찍 자고 12시 전에 자고 6시 정도에 일어나서 책 읽고 뭐 운동했던 습관을 다시 회복해야겠고, 제가 거의 한 5년 정도를 SNS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피트를 올리다가 이제 한동안 좀 쉬고 있거든요. 다시 하루 3건 SNS 올리고, 그리고 제가 운동도 거의 뭐 하루에 한두 시간씩 안 하면 힘들 정도로 계속 했었는데 한동안 계속 쉬고 있거든요. 다시 운동을 해놓고 최근 제가 뭐 이렇게 불분명하게 막 읽으면 뭐 하루에 한 번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좀 계획적으로 이렇게 사업의 사업, 뭐 신앙이면 신앙, 삶의 삶, 이렇게 여러 가지 골고루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골고루 읽고 싶고, 그리고 모닝스쿨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해야겠다는 거, 뭐 책 읽고 뭐 제가 희망적인 걸 다시 처리하고, 가정적인 걸 제가 이제 뭐 지금 작년에 5월달에 결혼을 해서 지금 이제 2년차 넘어갔는데, 이제는 신혼의 그 꿈을 좀 깨고 실제적으로 이제 사업자로 들어가서 다시 예전에 못했던 거, 이랬던 거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2020 이그나이트 임서건 하와이 간다! 다음 발표자는 저희 상위 리더이신 이미영 사장님. 그 다음에 최윤아 사장님인가? 아, 저는 그러게. 저희 이제 여기 참여하시는 저희 이제 사장님 오늘 처음 다 같이 참여했는데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 다 완전히 독립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에서 사업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있던 없던 그냥 무조건 이제 사업을 아주 독립적으로 잘 하시는, 그렇게 되는 사장님들이 되실 거라고 이제 믿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 올해는 조금 변화의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이제 미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갈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스킨 사업이 좋은 게 어디서든 할 수 있고 어디서든 또 기회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계속 연장해서 미국에서도 또 이제 새롭게 이제 사업을 다시 이제 시작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액션은 제가 많이 응원해 드릴게요. 사장님들 아주 잘할 수 있도록. 좀 제가 좀 잘 못하는 게
자주 전화하고 이런 걸 좀 잘 못해요. 근데 사실 이게 사람끼리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고 소통하고 계속 부딪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네,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뭐라 하지? 2020 이그나잇 이미영 박정 네 모두 독립 한다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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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다, 한다. 다음은 최영 사장님 마지막 마지막 스피치 하세요. 그러면 저기 지금 이은석 사장님 네 촬영하느라 수고해 주시는데 이은석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은성입니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네. 저희 1대 스폰서 사장님은 고세영 사장님이시고 상위 리더 사장님은 PA 강재정 사장님입니다. 저의 사업적 목표를 발표하기 전에 왜 이런 걸 정했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2019년 그리고 2018년도부터 좀 사업에 이렇게 많이 힘을 썼지만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니까 많이 이렇게 힘도 빠지고 열정도 많이 떨어지면서 되게 하기 싫어졌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 했고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살아있고 이게 비전이고 라고 생각하는데 2019년 12월 31일 날 제가 한라산을 새벽에 가는 걸 결정을 하고 혼자 가는데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올라가게 됐고 가는 도중에 뭘 봤냐면 정말 셀 수 없는 별을 봤어요. 진짜 셀 수 없는 별. 제가 사진도 공유를 몇 분한테 해드렸긴 했는데 그 별을 보면서 다 내 거다. 다 내 거다. 이제 진짜 온 우주의 기운 이렇게 요즘 핵심 키워드로 하고 있는데 그 온 우주의 기운이 나에게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나 옆에 있어. 다 끝났어. 내 옆에 있어. 다 끝났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시발점이 뭐냐면 전 뉴스킨으로 진짜 성공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이렇게 금전적으로 자유를 원하고 싶었는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그냥 금전적으로 자유보다는 마음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요즘에는 이제 최영란 사장님의 팀이랑 같이 독서 미팅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마음을 많이 받았거든요. 마음을 많이 받으면서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그냥 둥그런 잡는 꿈이었다면 이번에 제가 꿈이 뭐였냐면 5년 안에 목표를 다 이뤄서 5년 뒤에 유학을 가는 게 꿈이에요. 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여기서 알아서 돈이 나오면 저는 거기 가서 저도 원래 사진 찍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뭐 사진도 찍으면서 뭐 밥 벌어먹고 돈은 계속 나오고 쓸 데가 없네? 그래서 계속 유학하고 이런 걸 꿈꾸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런 목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사업적 목표를 원래는 뭐 루비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봤는데 지금 이제 차지 사장님이 제 1대고 이 김민 사장님 2대고 이렇게 하는데 3명을 더 찾아야 돼요. 3명을 더 찾아야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한 명은 남자고 한 명은 여자고 한 명은 부부 한 쌍을 딱 해보고 싶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최영란 사장님 만나면서 했는데 제가 1대 여자를 한 명 찾았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뉴스킨 얘기 정말 1도 안 하고 나는 당신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아픈 부분이 정말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어느 순간 뉴스킨에 하와이 어떻게 가는 거야 오빠? 내가 하와이 나도 가고 싶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오빠 하와이 가려면 내가 뭐 해야 돼? 이렇게 되면서 목표를 저보다 먼저 어제 쓰고 저한테 오빠는 어떻게 썼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저 되게 열심히 안 하는데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게 됐고 그 4명 중에 한 라인을 1만 5V로 해서 BA로 달성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저번부터 브랜드 엠버스도 꼭 되고 싶다 했는데 되게 우연치 않게 모든 게 저는 다 녹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 케이스도 녹색이잖아요. 에어팩 케이스도 녹색이고 오늘 앉은 의자도 녹색이에요. 근데 김민지 사장님이 뭐 한다고 했죠? EBA 간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상관없이 저는 그냥 BA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저는 매출도 잘 못하고 리크루팅 잘 못해요. 그냥 마음 전달하는 것만 잘하니까 마음 전달할 사람만 찾으면 우리 여기 있는 사장님들이 다 담아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업적 목표는 부부 한 쌍 일단 만들기. 이제 앞으로 두 명 남았죠. 아, 세 명. 부부까지 하면 세 명이죠. 명수로 따져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개인의 액션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뭐 SNS 다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저보다 많이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시간을 나눠서 하루에 9개 올리는 걸 했어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TR 올리고 유스팸 올리고 뭐 우리 TR 올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최영란 사장님 이렇게 얘기해요. 숙제하듯이 하면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너무 숙제하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원하는 걸로 뉴스킨을 성공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싶어서 매일매일 사람들과 DM하고 소통하고 매일 감사 얘기하고 독서할 친구를 찾는 거예요. 제 이제 1대 예비 파트너가 될 오수진 사장님이 독서 미팅을 책을 권해줬다가 이렇게까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살펴보니까 내가 좋았던 걸 나누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주 3회 예비 사업자들과 미팅. 이게 그냥 정말 좋은 거 감사한 거 나누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찾아주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행복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성공도 따라오고 돈도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대문이랑 뭐 이런 건 없어요. 네. 해도 안 되더라고요, 잘. 막 했는데 안 돼요. 근데 리크루팅 하니까 매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방법을 바꿨어요. 그냥. 저는 제가 스트레스 안 받고 열심히 사업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가정의 목표는 가정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막 저보고 자꾸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는데 하와이를 갈 거잖아요. 근데 OSN 사장님이 꿈이 하와이 가서 결혼한대요. 너만 그러면 안 될까? 속으로? 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서 하와이 달성하는 김에 3월 1일쯤에 혼인신고 하면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꿈꿔봅니다. 그리고 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이렇게 차재 사장님 파트너들과 그리고 오수진 사장님하고 같이 간다고 했잖아요. 같이 갈 수 있게 정말 도와서 가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지금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그림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파리 에펠탑 가는 건데 부모님이랑 꼭 가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갈 수 있게 하는 게 가정의 목표고 제가 계속 예전에 미라클 90도 계속 같이 팀으로 했었고 많은 걸 했었잖아요. 우리 TOG 사장님 사진도 찍어드렸고 프로필도 찍어줬고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계속 딴 데다 엄한 데다 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제가 찾았어요. 와. 내일 계약하러 가요. 그래서 우리 히말라야랑 우리 여기 있는 사장님들 모두가 이렇게 괜찮은 조건으로 촬영할 수 있게. 근데 아까 우리 주 사장님이 가족 사진 찍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물로 찍어드릴게요. 아까 뒤에서 막 듣는데 저는 이렇게 돈 벌려고 사진을 찍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하는 건데 사장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그게 꿈이었다면 제가 그 꿈을 진짜. 김광우 사장님 자꾸 돈 받으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김광우 사장님 주셨으면 좋겠고 네, 사장님이 여기서 아까 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가족 사진 찍는 거는 제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그러면 제 같이 영상도 찍거든요. 영상도 한번 부탁해봐요. 찍어줄 수도 있습니다. 2020 이그나이트 이은석과 우리 여기 있는 세 명의 파트너가 하와이 석세 트립 갑니다! 정정윤 사장님 같이 미팅하는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진짜 약간 반도라이 너무 멋있어요. 뭐 하라고 하면 다 해. 근데 너무 멋있어서 제가 열정 받고 있어서 우리 사장님의 목표를 한번 듣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LOI 넣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정정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11년 동안 유도 선수 생활을 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스킨을 알게 돼서 너무 저는 행운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사업적 목표는 올해 안에
아니, 올해 8월 안에 EVP가 되어서 지금은 나는 사업을 안에 하고 있는 언니가 있는데 그 예린 언니와 하와이 석세스 트립을 같이 가고 싶고요. 개인 아 그건 박예린. 네, 박예린. 네, 박예린 언니와 하와이 석세스 트립을 같이 가고 싶고 저 개인의 목표는 하루에 8명 연락하기와 1일 블로그, 1일 인스타 사업적으로 올리기,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은 무조건 백사모를 초대하기 하고 싶고, 그리고 아침에 10분 명상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처음 했을 때 저는 막 질질 짰어요. 너무 막 이런 것 같고, 근데 지금 너무 이렇다 생각하니 울진 않는데, 그걸 하고 싶고, 좀 가정의 목표는 저희 엄마가 11월에 췌장암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백수가 되셔가지고 제가 좀 책임을 져야 돼서 엄마한테 300만원 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사진 찍어드릴게요. 아 가족사진 찍지 말고? 외치겠습니다. 2020 이그나이트 정정현 하와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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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제까지 이제 형제라인 사장님하고 막 할 수 있다고 막 같이 힘내자고 외친 이제 정예슬 사장님. 안녕하세요. 뉴스킨 스텔라 정예슬입니다. 떨리네요. 잠시만요. 네, 저의 올해 사업적 목표는 저와 함께할 파트너 한 명을 찾아서 브랜드 파트너가 꼭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 부모님이 제 뉴스킨 하는 걸 모르세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꼭 말하기 이거 해서 부모님 좀 반대하면 또 설득하고 하는 게 제 목표고요. 그리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저의 개인적 목표는 매일 감사 일기 쓰기랑 소원 적어서 이제 시각화 시키는 거 그거 하고 1일 블로그 포스팅하고 그리고 2주일에 한 번씩 유튜브 업로드 하는 거 하고 그리고 데몬 DM 보내기 위해서 데몬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데몬 DM 50개씩 매일 보내기 하고 그리고 강의 매일 듣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저도 명상하기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 적었고 월요일에 독서 모임 지각 안 하는 거 지각 안 하기 또 목표고 그리고 독서도 매일 30분씩 하기 했고 저도 이제 사장님처럼 생활 속 콜드 그냥 어디 가든지 명함도 항상 주는 거 그 했고 그리고 1일 1팩 하기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2020 이그나이트 정예슬의 목표 브랜드 파트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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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차지혜 사장님 사업하고 있는 차지혜입니다. 저는 이렇게 엄청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건지 모르고 좀 크게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 개인적인 목표는 한 해를 돌아보고 이렇게 계획을 다시 짤 때 그 틀은 안 바뀌고 계속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계속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행동을 1년 동안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났을까 항상 그 생각이 들어서 이번 해에는 큰 목표가 아니더라도 정말 꾸준함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 내가 세운 목표를 매일매일 묵묵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또 살을 뺄 거예요. 네, 건강하게 빼고 싶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놀 때도 그렇고 일할 때도 그렇고 조금만 피곤하면 이렇게 잘 못해요. 바로 쉬어야 되고 막 아픈 거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근데
그 어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왜 그 사람이 애써서 나한테 보여주는 에너지 말고 그냥 그 외사람처럼 그냥 되게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되게 건강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는 그런 어떤 몸이 진짜 건강하고 그런 게 있어야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운동 항상 30분씩 하고 해독하면서 관리를 하고 싶고요. 사업적인 목표는 6월까지 BA가 되고 10월에 석세스트립을 달성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팀하고 같이 뭔가를 달성해 본 적이 없어요. 김인사장하고 둘이서 뭔가를 해본 적은 있는데 그래서 인사장님 또 파트너랑 저희가 그러면 동시에 같이 BA를 달성해서 동시에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목표를 세우면서 요즘에 엄청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또 하트너가 갑자기 EBA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목표를 3위로 해서 이제 공유를 했어요. EBA가 되겠대요. 그래서 갑자기 또 그 2대 파트너는 바로 복제가 돼서 자기도 EBA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자동으로 가게 생겼어요. 약간 그렇게 할 거고요. 또 저는 약간 관계에서 진짜 뉴스캔을 하기 전에는 굳이 내가 있어 말 걸지 않고 그 신뢰도 근데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은 엄청 신뢰가 중요하고 그렇지 않을 거면 관계를 좀 맺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사업을 전달할 때 그게 좀 독이 됐어요. 내가 괜히 권했다가 뭐 이런 등등의 그런 것 때문에 이 신뢰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좀 강하게 전달하지 않았던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베이를 가야 되니까 전달하는데 정말 뉴스킨 그렇잖아요. 누구든 나한테 물어보지 않는다고 내가 말하기 전까지. 근데 정말 그랬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돈 벌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누구 소개시켜줄게? 이런 반응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서 엄청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냥 굳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하지 않았던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한 해가 될 거고요. 또 가정적인 목표는 제가 지금 그러니까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작년에 2019년에 되게 소중한 분들이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아팠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왜 보통 저도 몇 년도에 부모님하고 여행을 가야지 뭐 이런 되게 큰 목표를 세웠는데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내 상황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걸 그래서 올해 3월에 엄마가 환갑이에요. 근데 원래는 해외여행을 다 같이 이제 오빠랑 조카들이랑 가려고 했는데 조카가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러면 조카가 커서 가자 원래는 이랬을 텐데 그러면 국내라도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그때그때 해야지 나중에 해야겠다는 이거는 이룰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목표 발표할게요. 2020년 이그나이트 차지의 석세스 트리 달성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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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게 말해가지고 엔지 나답지 않게 지금 변화하려고 그러잖아요. 나답지 않게 생각하게 너무 예쁘게 말했어요. 2020년 다시 2020년 이그나이트 차지의 석세스 트립 달성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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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윤희 사장님의 목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윤이라고 합니다. 제 스폰서는 이윤만 사장님이고요. 저는 정말 인사드렸지만 지금 사업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강의 듣고 뭐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제 사업적인 목표는
우선 저도 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 남이 뭐 시키거나 뭐 이러면 바로바로 이렇게 복제가 잘 안 되고 제 생각에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는데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우선은 뭐가 되겠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닥치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제가 뉴스킨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우선 제 자신이 먼저 변해야지 도대체 내 생각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라는 걸 점점 깨달아가면서 그게 가장 큰 목표고요. 이 두 번째 이 개인의 액션 목표도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 그거밖에 없어요. 경험이 많으신 분들 그 보면은 에너지가 저는 처음에 무슨 에너지서 무슨 이런 얘기를 하길래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일반 사회생활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에서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몸을 담아보니까 알 것 같아요. 스스로 에너지를 관리하는데도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정적인 목표는 제가 나이가 있어서 뒤늦게 결혼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계획을 갖고는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2020 이그나이트 이윤희 목표? 시키는 대로 한다! 한다! 아, 예, 여기 제가 제일 사랑하는 최영은 사랑님 부탁합니다. 야, 뒤에 그 저 작업을 좀 하고 오느라고 좀 늦게 와서 못 들어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사장님들 거를 네, 뭐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얘기하면 돼요? 아, 네, 저는 일단 제 올해 사업적 목표는 런던 PA를 지금 도전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열심히 할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와이에 가겠죠, 그죠? 네. 사장님들이랑 다 같이 가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 또 모닝스쿨을 들기로 했고, 네, 제가 안 해봤던 거를 좀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요즘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끼리 그 콜드가 유행이에요. 전 콜드는 죽어도 못하겠어서 블로그를 열심히 했는데, 콜드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장님들 따라서 들어가 봤거든요. 저는 문을 못 여는 스타일이라 문을 열어주면은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네, 화장실 문을 열어주는데 네 그렇게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올해는 신규 사업자 5명 창출하는 게 목표고 그래서 저희 파트너님들 후원해서 네,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적인 목표는 올해까지는 가정이 없는 걸로 그래서 올해까지 더 미친듯이 뛰고 내년에 열심히 노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2020 이그나이트 최영란의 목표 런던 PA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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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안 했는지 몰라요. 안 하신 분 정성이 사장님 오세요. 오늘 굉장히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젠티아예요 여기서. 네, 이 정도는 하고 오셔야 그죠? 커플로. 사진 좀 찍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수진입니다. 네. 전화가 오네요. 오늘 이제 신랑이 아니 어머님한테 얘기를 맡기고 와야 되는데 어머님이 이제 독감 끝 무렵인 거예요. 그래갖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근데 내가 내일 중요한 행사가 있다고 그랬더니 신랑이 무슨 행사니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 바깥 일을 남편한테 제가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스타일이라 해마라 이러고 있다가 아 있어 이랬더니 뭔데 중요하냐고 또 꼬치꼬치 물어봐요. 그래서 이 석세스 트리 발대식을 가야 되는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좀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 남편한테 그 목표를 얘기를 하면 진짜 가야 될 챔피에서 무조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말을 할까 말까 이러다가
그냥 자세히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댓글을 달고 이렇게 저도 하겠다고 댓글을 달고 나서도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전 같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을 텐데 왜 그런가 봤더니 항상 최윤선 사장님 가끔 저한테 이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약간 하실 때 비즈니스 모드로 바꿔야 된다 빨리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 올해 목표는 그거예요. 사업적 목표는 핀도 핀이지만 저는 이제 그동안 론마 모드였잖아요. 론이 엄마 모드 모드여서 이제 4월달부터는 이제 어린이집에 가니까 어린이집에 가요. 드디어 이제 해봐. 해봐. 아 제가 안 보낸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꽁꽁 끼고 안 보내는 줄 알고 있는데 비사 쪽에는 어린이집 아예 정말 없어가지고 내년 3월달에 이제 딱 그게 돼가지고 3월달에 이제 보내고 적응기가 끝내고 4월부터 이제 비즈니스 모드로 변경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이제 다 죽었어거든요. 제가 사업을 하는 거를 이제 지켜봤던 분들은 이제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지만 마음을 먹고 한다고 얘기했으면 진짜 그때부터는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4월달부터는 비즈니스 모드로 변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그동안에 너무 비즈니스 모드가 아니어서 맨날 가끔씩 나오기는 했지만 그게 아니어서 이제 형제라인 사장님들이나 특히 파트너 사장님 그리고 스폰 사장님한테 너무 미안했던 게 많았거든요. 변경을 해서 이제 정말 초기 사업자 때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전 초기 사업자 때 정말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초기 한 2년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을 하면 못 이룰 건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BA로 이제 EBP였죠 루비가 EBP로 갔다 왔으니까 이제 BA로 도전을 해가지고 하와이 트립을 이제 남편 데리고 가는 거 그리고 트립을 갔다 와야 이제 남편을 일단은 퇴사시키는 거 먼저 해야 되니까 거길 갔다 와야 이제 남편도 마음이 조금은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업적 목표는 BA로 하와이 트립 달성하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는 TL90 챌린지 그때 해가지고 많이 빼긴 이게 뺀 거예요 여러분. 거지만 조금 다시 쪘어요. 쪘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2월 달에 들어가는 걸로 들어가서 10% 빼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드로 모든 것들이 다 변경되면 이제 SNS도 이제 그렇게 변경 지금은 이제 로운버 모드잖아요. 들어가면은 근데 제가 그것도 있었어요. 지금 조리온 동기나 이런 친구들도 얼마든지 강하게 푸시는 할 수 있었지만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 파트너 사장님들도 지금 제가 못 돌봐주고 있는데 누군가를 후원을 한다는 그거에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SNS도 계속 제품은 올리는데 이 리크루팅 모드가 아닌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변경이 되면서 그것도 모든 게 다 같이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SNS는 남들이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인충이라 쉽거든요. SNS는 너무 쉽거든요. 올리는 게 재밌고 그래서 SNS 쪽으로 리크루팅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네, 하는 걸로 모르시는 거예요 인충을? 인스타충.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초기 사업자 때처럼 이제 1일 1강 하면서 맨날 강의 많이 듣고 책 글 너무 싫어하지만 하나에 두 번 읽는 거 그게 이제 초기 때도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가정의 목표는 이제 또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사해가지고 또 거기에 또 잘 적응하고 그 주변 분들을 이제 잘 이렇게 융화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이제 아기가 어린이집 잘 다닐 수 있게끔 서포트 해주는 것 그리고 저희 엄마도 이제 내년이 환갑이신데 아빠도 환갑 때 환갑 여행을 떠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엄마도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모아놓는 돈이 있어요. 언니랑 항상 매달 둘이 5만원씩 10만원씩 저축을 하거든요. 그걸로 해서 가는데 이제 딸린 식구들이 늘어났잖아요. 남편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엄마 여행을 대비해가지고 한 달에 10만원씩 또 각자 저축하는 거 따로 그거를 목표로 해서 내년에 엄마 이제 모시고 여행 가는 거 그거를 이제 가정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이제 신랑이 정말 온몸이 쓰레기인데 쓰레기를 좀 비워주는 걸로 네, 좀 그걸 포커스를 맞춰서 저도 또 이제 몸이 피알란티 하고 좀 좋아졌다 싶었는데 또 막 조금 관리 안 하다 보니까 다시 또 막 거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이제 건강적으로 많이 이제 포커스 맞춰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2020 이그나이트 정소진 하와이 석세스 트립 신랑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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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혜성 사장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전선희 사장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 나의 동기, 다이어트 동기였던 전선희 사장님 어떠세요? 네, 지금부터는 앞에 서로는 빼고 요 세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분이 넘었거든요. 저희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킨 사업가 전선희입니다. 일단 첫 번째 사업적 목표는 저도 9월, 10월 이 하반기 초 이제 EBP 달성하는 것이 이제 목표고 그다음에 이제 월 수입이 저도 한 300만 원 이상 되는 게 정말 간절하게 그 목표를 이제 이루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하와이 석세스트립 달성이죠. 그래서 달성을 해서 저 혼자가 아니라 저도 이제 파트너 예 하고 세 명하고 이제 같이 가는 것이 사업적 목표고 개인의 목표는 아침에 제가 요새 계속 그냥 너무 잡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거의 한 3, 4시에 잠이 들어요.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태양 때문에 그래.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애들 셋 다 초등학생인데 방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늦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자서 딱 눈 뜨면은 거의 한 8시 반이에요. 항상.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한 시간 반을 좀 당겨보자. 7시에는 일어나자. 이래가지고, 그게 지금 이제 목표예요. 좀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좀, 너무 잠을 많이 자니까 이제 그거를 안 하고 싶고, 그리고, 그리고 아침에 저도 목표 외치는 게 되게 좀 힘이 되더라고요. 근데 TR 할 때도 그걸 이제 무조건 하게끔 이렇게 음성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올리는 게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되게 힘이 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 주변 저도 뭐 미용실이나 이런 돈을 지불하는 곳에 가서 콜드 하는 거 저도 문을 잘 못 열어요. 그래서 문을 잘 여는 파트너를 얼른 찾아야 되겠어요. 예, 네, 그리고 한 달에 네 명한테 이제 TR 전달하기. 그리고 AR로 안정화. 기본 이제 다 50건 이상 하고. 그 다음에 2월부터 저도 독서 미팅 참여해서, 절대 지각하지 않고, 좀 솔선수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월부터는 지금 이제 이혜림 사장님하고 제가 모닝스쿨을 신청하는